자, 저항 측정하는 방법은 이 브릿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브릿지법에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이 평형 조건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마주 보는 것끼리 곱합니다. 야하고, 야하고 마주 보자. 그제? 야하고, 야하고 마주 보자. 요걸 곱해가지고 요게 같아지면은 평형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왜 따지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급류계 G의 치시값이 0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급류계 치시값이 0이 된다는. 그쵸?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요 방향이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 오케이?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 그러면 이게 무슨 상태가 돼야 되지? 개방이 돼야지. 자, 개방이 되면은 전압은 어떤 값이 나오는데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단락이 되면 전압은 발생하지 않고 전류만 흐르거든. 그래서 전기에서 어떤 시험이라고 놓으면 시험은 무조건 뭔가 하면 무부하 시험 또는 단락 시험을 합니다. 왜 무부하 시험이나 단락 시험을 하는가 하면 전압을 구할 수 있고 전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압 전류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가 나오죠. 전력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에너지에다가 뭐만 곱하면 됩니까? 시간을 곱하면 일이 나오지. 전력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전압하고 전류를 구함에 있어가지고 전압을 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실험을 무부하 시험 혹은 개방 시험 으로 구하고요. 전류를 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을 단락 시험으로 구한다 하는 거. 됐죠?